안녕하세요. 글로벌 아티스트 레슨의 첼리스트 양욱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활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왼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손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원하는 음을 내는 거예요. 첼로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음정은 첼리스트가 평생 싸워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활 쓰는 것도 어느 정도 마스터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연구하고 음악을 많이 들으면 자신이 만들고 싶은 음악에 대해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음정은 잠시 방심하는 순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왼손의 역할은 비브라토를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TV에서 나오는 대중 가수들을 보면 각기 다 다른 비브라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비브라토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첼리스트마다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샤 마이스키, 다니엘 샤프랑, 로스트로포비치, 그리고 요즘 젊은 첼리스트 고티에 카푸숑 등을 들어보면 비브라토 하나만으로도 바로 어떤 연주자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러고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학생의 비브라토를 들으면 어느 정도 그 학생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비브라토가 아주 퍼스널한 연주 기법인데요. 자신의 스타일과 자신의 음악이 비브라토를 통해서 표현이 되려면 일단 비브라토를 완전히 마스터해야 합니다. 자, 이제 첼로를 시작하기 전에 튜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A선부터 튜닝을 해볼게요. 요즘은 핸드폰에 어플이 잘 나오니까 튜너기나 메트로놈 없이도 간단하게 튜닝을 하실 수 있어요. 위에 팩을 이쪽으로 돌리면 줄이 팽팽해지면서 음정이 올라가고, 이렇게 돌리면 줄이 느슨해지면서 음정이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 팩으로 조절하는 것은 경험과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줄이 많이 풀렸을 때 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밑에 있는 파인 튜너기를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요네 개인데요. 첼로마다 조금씩 다르게 생기긴 했지만, 밑에서 나사 모양으로 돌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입니다. 그래서 A를 긋고 튜너기를 보시면서 이 파인 튜너기를 조정해 주셔서 맞추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음정이 올라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음정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줄마다 이렇게 들으시면서 조정을 해주시고 맞추시면 됩니다. 첼로를 좀 오래 하게 되시고 이제 튜닝을 좀 많이 해보시게 되면 이제 5도를 사용해서 튜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두 줄을 그으시면 돼요. 그럼 이 화음을 들으면서 밑에 줄을 튜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소리 좀 났죠? 처음에는 이 화음이 안 들리시더라도 조금 계속 그어 보시고 계속 소리를 듣다 보면은 그 5도가 딱 맞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훨씬 더 수월하게 튜닝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바르게 앉고 첼로를 잘 잡으시고 왼손을 올려 볼게요. 핑거보드에 손을 한번 올려 보세요. 여기서 팔꿈치의 높이를 잘 보셔야 하는데 팔꿈치가 너무 올라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너무 내리면 팔꿈치 윗부분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위아래로 움직여 봤을 때 중간 지점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편한 포지션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보여드릴 수 없는 이유가 사람마다 팔의 길이랑 또 모든 시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실험을 통해서 가장 편한 포지션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포지션을 찾으셨으면 절대로 엄지가 넥을 세게 누르면 안 돼요.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살짝 얹어 놓는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A선을 잡을 때 엄지손가락이 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C선을 잡을 때는 엄지손가락이 밖으로 나와 줘야 돼요. 보세요. 다시 해볼게요. A선, D선, G선, C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이제 음을 눌러보기 전에 초보자분들은 얇은 테이프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1번 포지션에서 1번 손가락과 4번 손가락이 잡는 자리에 테이프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D선에서 미 자리와 4번은 솔 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포지션에 테이프를 붙여주시고,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피아노에서는 엄지손가락이 1번으로 시작하지만, 첼로에서는 요 손가락이 1번으로 시작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번호가 붙여지지 않고 심볼을 사용하게 됩니다. D선을 예로 들었을 때 1번 손가락의 자리는 미이고 4번 손가락의 자리는 솔입니다. 튜너를 다시 켜고 1번 손가락을 누르면서 움직여서 미를 정확히 맞추고 그 자리에 테이프를 붙이면 되는 겁니다. 4번 손가락도 같은 방법으로 솔을 찾아서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저는 이렇게 아까 미리 붙였었죠. 지금 위쪽 테이프가 붙어진 자리는 그 선에서 한 음을 올라간 자리입니다. D선에서는 레, 다음 음인 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저랑 같이 해보세요. D선, 레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무것도 안 잡으면 레 소리 나죠? 그 다음에 테이프 자리를 1번으로 잡으면 미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2번을 잡으면 이 미에서 반음이 올라간 음이에요. 그러면 파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 상태에서 3번을 잡으면 2번을 잡았던 파에서 반음이 올라간 자리가 또 소리가 나요. 그러면 파샵이 되겠죠? 파샵. 그러면 이제 3번 다음에 4번 손가락을 요 테이프를 잡아주시면 3번 파샵에서 반음이 올라간 솔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한 번만 다시 반복해 볼게요. 미, 파, 파샵, 솔. 이런 식으로 손가락 하나마다 반음이 올라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C선부터 연주해 보겠습니다. 미 플랫이나 레 샵이 되겠죠? 미, 파가 됐죠? 자, 테이프 자리, 파. 그 다음에, 개방선, 솔, 라. 그 다음에, C 플랫이나 라 샵이 되겠죠? C, 도. 이렇게 됐고요. D선은 좀 전에 해봤고, 라선도 한번 해볼게요. 라. 시가 되고요. 시에서 반음 올라가면 도가 되고, 3번은 도샵, 레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서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요 테이프를 붙여놓은 자리가 그 개방선에서 한 음이 올라간 자리인데, 예를 들어서 다시 레선을 보면 요게 미잖아요. 혹시 미 플랫이나 네 샵을 연주해야 될 경우에는 요 테이프랑 요 줄의 끝이랑 중간 부분을 눌러주시면 그 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 미지만 미 플랫을 잡고 싶으실 때는 반음 내리시면 미 플랫이 납니다. 솔 선에서는 솔 라지만 라 플랫을 잡고 싶으실 때 반음을 내리시면 라 플랫이 나고 똑같아요. 도를 그었을 때 레지만 레 플랫이나 도 샵을 하고 싶으실 때는 반음을 내리시면 됩니다. C선부터 A선까지 한 음씩 천천히 연습을 해서 왼손 손가락에 힘을 길러야 됩니다. 누를 때 손가락에 힘이 없으면 모양이 찌그러질 수 있으니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이 연습을 하시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손가락을 어디를 잡느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음정을 듣는 연습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항상 귀를 기울여서 음정을 잘 들어주세요. 여기까지 가장 기초적인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요. 스즈키 첼로 교본이나 스트링 빌더 교본을 보시면서 충분히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에 말했던 비브라토는 앉는 자세와 왼손, 오른손이 모두 충분히 숙지된 후에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선 다루지 않았어요. 앞으로 다른 영상에서 만나는 날까지 열심히 연습하세요. 감사합니다.